지금 전북이 차는 100번째 코너킥입니다. 오! 네, 앞으로 잘라 들어가면서 그렇군요. 방향을 크게 바꿨기 때문에 이 최필수 골키퍼 시선이 좀 선수들 꺾기에 따라가기 힘든 각도였습니다. 반대쪽에서 반대쪽에 헤더였군요. 생각보다 아니었지만 네. 골키퍼가 어쩔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올 시즌 5호 골로 와 이렇게 되면 지난 울산전처럼 오늘도 좀 초반에 좀 수월하게 출발을 하는데요. 네, 조규성 선수가 리그에서 자 올라왔습니다. 자 왼발 크로스 올라갔다. 시작하자마자 기회를 얻어냈는데 네. 측면에서 바로 크로스가 올라왔고요. 경합에서 이기면서 아 지금은 득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달려들면서 강력하게 헤드로 슈팅까지 만들어봤던 조규성. 자 지금 걷어냈다는 공이 이중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부담이 될 수도 있겠고. 예. 자 중앙 쪽에서 잡았어요. 빨리 슛! 골대! 전북이 오늘 두 번째 골대! 아 와 이게 이렇게 날아가죠. 잡고. 빠르게 네. 조규성 선수가 안양에 있었던 시절부터 저렇게 좀 타이밍을 상대 수비가 예측하기 좀 어려운 타이밍에 예. 빠르게 추진하는 게 장점이었었는데 지금 딱 그런 장면 나왔었죠. 잘 찼어요. 예, 사실 조규성 선수가 네. 경기 공이다. 바로 위에 선택가 앞쪽으로 돌아서는 선수가 있는데요. 천천수 왼발 크로스. 더 이상 완벽한 이 크로스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볼커트가 만들어지고 짧게 밀어주고 이동국 뒤로 돌려놓습니다. 여기서 출발이 되죠. 자 끌고 올라가면서 바로 쪽으로 패스가 연결되는데요. 자 최철수 오버래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최철수 선수의 타이밍도 굉장히 좋았고 수비 뒤쪽으로 돌아가면서 조규성이 활발한 크로스 네. 놓치려던 조규성이 윗골문에다 가볍게 헤딩으로 반대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 조규성의 헤더로 이 공과 함께 최영은도 골망을 흔들었는데요. 자 조규성 선수가 자 지금 공은 워낙 완벽하고 정확하게 열려있고 크로스가 올라갑니다. 낮게 올려주고 자 이동국 선수의 머리에 맞았는데 밀어내는 거 바로 왼발 조규성! 조규성! 골키! 조규성! 마지막 경기의 주인공 조규성 선수가 예, 멋진 활약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 리바운드 된 공을 잡아놓고 오른발로 자 왼쪽에 골포스트 맞고 골망 안쪽으로 떨어집니다. 상대의 실수를 놓치지 않았으나 박한빈 선수가 백패스를 한다는 게 오히려 바로 앞에 걸렸고 네. 이 슈팅이 굴절되고 나온 게 조규성. 조규성 선수가 침착하게 퍼스타치 잘해 두고 코스를 노린 슈팅까지 네. 깔끔하게 오늘 멀티골을 성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형님의 축하를 받는 조규성 선수인데요. 조규성의 이번은 아 저 심상민 살려내나요? 심상민입니다. 붙여줍니다. 심상민 헤더! 들어갑니다! 조규성! 자, 정말 정망스러운 멀티골 나왔네요. 조규성! 네,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터치 좋았고요. 심상민의 터치. 다소 길지 않은데 여기 좋습니다만 살려내면서 자, 조규성 선수가 수비 뒤쪽으로 달려들면 뒤쪽에서 달려들면서 그대로 헤더 슛! 야 멋진 선취골이 네. 나왔습니다. 정승현의 패스도 너무 좋았고요. 심상민 선수 확실하게 고개 들어서 조규성 선수 위치 확인 정확한 크로스 조규성이 마무리 짓습니다. 네, 자 부산도 아주 좋은 다시 안태현의 주면 정재희에게 자 자 여기서 어때요? 오형규 슈도 세번 마무리 짓습니다. 드리블을 치면서 각을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포드를 볼 수 있고 윙포드를 볼 수 있는데 지금 맨 리바운드 챔피언 선수 맞았을 때 일단은 네. 조규성 선수가 먼저 잡아내야 되는데요. 네. 자 아직 안 나갔어요. 고수범이죠. 고수범이죠. 자 오요. 자 정재 정재 들어갔다. 두원입니다. 두원 여기서 자 미르 넘어지는 척하면서 넘 연결해줬거든요. 네. 와 기가 막히게 지금도 연결이 됐고요. 슈팅 박준혁 네. 선수 맞고 나오는 곳을 조규성 선수가 두 경기 연속 골입니다.
자 마지막에 와, 이 장면도 결국 골로 성립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김천상무가 마지막에 이우형. 자 오른쪽 측면에서 공을 서진수가 가로치고 붙입니다. 해볼 들어갔습니다. 조규성. 국대 공격수의 나이스 경남이 지금 사실 초반에 네, 압박에 지금 결승에 실점을 한 거거든요. 예. 조규성 선수가 계속해서 압박을 시도할 때 예. 좀 경남 선수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득점이었고 뛰고있긴 한데요. 네. 네. 자 대축 공간. 자 떨어지는 위치 잡아놓고 한 번에 크로스. 왼발 들어갑니다. 골. 김천상무의 선제골이 터집니다. 이거는 말이죠. 물론 조규성 선수의 득점이 절대적이긴 합니다만은 네. 양준재 그 예측을 전혀 못했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죠. 자 등지는 상황에서 이걸 터진 크로스. 자 가볍게 밀어놓고 있는 김철이 첫 번째 득점이 나왔는데 네. 정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크로스가 아, 첫 번의 빌미를 정확하게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측면 쪽에 한 번에 넘어왔던 것을 지금 보지도 반발 길이. 네. 상황에서 한 두 개를 잡았었는데 마치 흘려 보내듯이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무산됐습니다. 고승범 이것도요. 볼을 뽑아냅니다. 업사이드 아니었죠. 그렇죠. 고승범 선수니까 저런 패스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와 정말 완벽한 패스였고. 패스입니다. 네. 그리고 지체 없이 공을 치지 않고 그대로 쐈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김다솔 골키퍼가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네. 아. 자 조규성 선수가 이렇게 해서 정말 여러 차례 시도 끝에 공고지를 옮겨서 옮긴 첫 해에 이렇게 좋은 활약을 했다는 것이 진짜 업사이드 아니에요. 업사이드 네? 걸렸어요. 자, 맞췄습니다. 슛! 들어갑니다. 조규성 선수입니다. 이야, 조규성 넘어오고 안양에서 조금 잘해서 전북으로 가서 그 다음에 김천상무로 와서 대표팀이 되고 와 네. 이제는 뭐 완속도가 뭐 완전히 뭐 골키퍼 네. 보고요. 파포스트 보고 왼발로 인프로도 가볍게 패스하듯 밀어넣습니다. 자, 업사이드 라인 완전히 깨부수고요. 그렇죠. 저기도요 각이 그렇게 좋은 각은 그렇죠. 아니었어요. 네. 네. 근데도 정확하게 골키퍼 위치 보죠. 그물을 찢어버립니다.